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후세 사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수나 아브라함의 치부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면은 여기 아마 성경에서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이 한문에도 보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한번 작정을 했어요. 당신이 아주 아리따우니까 가는 곳마다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오라비하고 동생하고 오빠 동생하자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복 동생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도 범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는 정말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래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 거룩한 백성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곳을 떠나면은 범죄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거기에서 노처럼 마르고 딸도록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가서든지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늘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처럼 신앙에 인해 그 성경에 기록한 많은 왕들처럼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초범은 참 쉬운데 초범은 참 어려워요. 처음 범죄하는 게 참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 재범부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뭐 몇 번 몇 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범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양심의 가책을 아마 애굽의 바로왕에게 때보다는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가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불문 신앙 유무를 막론하고 두려운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보면요, 그분들은 지금 다 소천하셨어요. 한국에요 명함 없이 알아볼 수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신사 참배를 하셨어요. 신사 참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앞잡이 노릇까지 한 사람이 명함 없이 알아볼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신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도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박해를 받았느냐, 신앙인들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저는 그 주보를 봤어요. 주보 순서에 우리는 맨 처음에 묵도잖아요. 묵도 전에 동방요배예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왜냐하면은 1938년도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홍택기 총회장 때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배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신사 참배를 하고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고 옥고를 치른 분들도 많았어요. 그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분들이 참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 계시던 분 돌아가셨지만은 이인재 목사님요. 이인재 목사님은 전도살 때 옥고를 치른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신사 참배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목회하시다가 정말 이분은요 천수를 다하고 사셨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분은 기력이 하나도 없이 다 소진했다 그랬네요. 정말 천수를 누리고 살아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평성 되니까 늘 내게 강 같은 평화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뭐 가라진지 진짜 곡식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래서 한 번씩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 아마 죽정이하고 알곡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문재인이 채찍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신앙 생활을 바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 휩쓸리고 이것도 좋고 나는 중도다. 중도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중성은 언어에는 중성이 있죠. 그러지만은 이런 데는 중성이 없어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좋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환란이 오면은 도망가려면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설교의 목적은 성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성도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존귀해지는 것은 쉽지만은 겸손은 내남 없이 쉽지 않아요. 뭐 학박사들 목사님들 목사 암흑에보다도 목 암흑에하고 박사 이렇게 쓰잖아요. 박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면 복음 전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철저하게 아담의 후예요.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여기에 예수 믿고 바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넘어지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러나 가롯 유다처럼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베드로처럼 범죄는 한다 할지라도 가롯 유다 죄보다 더 심하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람이 지레짐작하면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내가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지레짐작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레짐작해서 저 사람 내한테 이런 생각할 거다. 그러면 한쪽 구석에 처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냐? 범죄한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우린 다른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들으면은 저들이 내 이야기하지. 전 직접 들었어요. 교회 헌금을 혼자 집사가 개척교회 헌금을
저거 뭐지 회개를 하면서 헌금을 하루에 얼마씩 뭐 몇만 불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 얘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저쪽에서는 지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어요? 잊어버리라는 건데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왜 사람이 계속 기억하겠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아브라함처럼 계속 기억하고 설교하고 이러지만은 우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수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롯도 보세요. 롯의 딸하고 한 그 행위. 유다도 보세요. 며느리하고 그런 행위. 이거는 개인사 같으면 기록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이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허물투성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제 모세인데까지 불려가게 생겼어요. 허물투성이잖아요. 왜 그러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나폴레옹을 비롯했어요. 그 다음에 이 종교를 만든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이 종교나 철학으로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개인사 같으면 안 기록하죠. 누가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친구가 몇 명 듣거든요. 빨리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몇 명은 돌아왔는데 아직은 바닥바닥 씌우고 있다고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고. 이 천하의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거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책임성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성.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몇 분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잊어도 어머니는 잊어도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내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이 66권 완성됐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아리가 도망가듯이 자꾸 이래 품어도 도망가고 범죄하고 이러니까 너희들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인간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안심됩니까?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실험을 다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독일 가면 숲이 많다는데 거기 가면요 나무가 우를창창한데 그것만 배워도 독일인들이 몇 년 산대요. 거기에 또 부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무 심는 거예요. 죽으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약과예요. 그래서 독일 닥터가 유대인들을 가장 치료를 잘한대요. 왜? 생체 실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쥐 갖고 하잖아요. 쥐하고 사람하고 인체하고 모든 이 바이오가 다른데 그거 갖고 실험해서 사람에게도 해도 치유가 되잖아요. 사람을 생체 실험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방이 사각형 그 무쇠로 만든 그 방이죠. 방에 아버지하고 아기하고 간난 아기하고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쇠가 서서히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무쇠가 늦게 뜨거워지면 다른 쇠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 뜨거워지니까 아기를 안고 발을 띄었다 놨다 팔팔 뛰다가 늦게 못 견디니까 아기를 땅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더래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 아름다운 단어를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열 가지만 해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요 20번째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똑같이 실험했는데 어머니는 뜨거워서 맹 똑같이 팔팔 뛰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눕고 아기를 배 위에 얹었다라는 거야. 안 그러면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뜨거우니까 뛰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눕고 그 배 위에 아기를 얹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아까 제가 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했는지 아시죠? 그런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책임성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다 지키고 점점 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신실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립하지 못했을 때는 창세기 12장이 이게 도대체 뭘지? 저는 그때 안 살았지만은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주이시가 2000년 다 되도록 나라가 없지? 이 의문이 갔던 거예요. 그러나 독립을 하면서 1948년도 독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형편없었잖아요. 아무리 시온의 문짐을 부르짖어도 형편없었거든요.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라는 이름 하에 이 세계 경제가 60%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책임성을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와 약속하시고 구약에 우리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책임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을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먼저 믿는 저희들로서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웃들에게 정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